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서도 영도에 왔습니다. 영도는 이름에서 도자란 말이 붙은 것처럼 섬입니다. 영도 섬은 제가 처음 와닿는데요. 곳곳에 그 집들이 막 아담한 집들이 막그 산자락이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로웠는데 그 산자락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마을 카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을 카페 영도에라는 공간에 왔는데요. 이 지역에서 마을 기업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마을 교육을 하고 계신 우리 이송미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이자 마을 교육 활동가인 이송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을 마을 활동가이자 마을 교육 활동가 이렇게 소개시켜 본인이 소개를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 기업도 운영하시고 이 공간에서 다양한 아이들과의 교육 활동도 하시는 것 같은데 공간이 들어오자 딱문 열자마자 카페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의 사랑방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랬습니다. 공간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아, 예. 저희 여기 마을 카페는 2013년도에 마을 기업으로 선정돼서 이제 마을 카페를 열게 됐고요. 처음부터 이제 주민의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하려고 이제 만들었던 마을 기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모델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카페를 차리게 됐는데 9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어떤 자원봉사로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고 올해 저희가 다시 2000년도에 선정이 돼서 얼마 전에 영도애라는 브랜드로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민들이 편하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아이들이 놀수 있는 책이 가득한 공간도 있고 공유 주방처럼 함께 음식을 나눌 거나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함께 뛰어놀 수도 있고 춤도 출 수도 있고 기타도 칠 수도 있고 난타도 할수 있고 장구도 칠수 있는 널찍한 작당 놀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제가 작당 놀이터는 직접 가볼 건데요. 거기서도 마을 분들하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마을 사람들이 만든 공간인데 공유 부엌 기능도 하고 작은 도서관처럼 아이들 공부방 비슷하게 또 도서관 비슷하게 할수 있는 책방 기능도 하는 것 같고 이 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을 기업을 만들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나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마을 카페 이런 교육 공간, 문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영도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체를 할 2011년도에는 이런 문화 커뮤니티 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영도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문화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고 모여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영도 입구 쪽에 마을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좁고 활동이 잘안 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거점 공간을 안쪽으로 좀 옮기고 이 공간을 알게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그전에도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 안에서 뮤지컬도 하고요. 우쿨렐레도 하고 민요도 하고 기타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9년 동안 해왔습니다. 작당 놀이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건강 스트레칭까지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0세부터 80세 어르신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맞는 시간대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11년도까지 무려 거슬러 올라갔네요. 그럼 올해면 올해가 2021년도니까 만 10년이 된 건데 아, 참, 그긴 시간을 마을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옮겼지만 또 네트워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재정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평생교육 부문대상 2020 교보 교육대상도 선생님께 받으셨어요? 좀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교복 교육 대상, 평생 교육 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면서 새롭게 세단장할 수 있는 어떤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이제
활용해서 공간도 하나 더 만들어내고 지금 사용하던 공간도 리모델링하게 돼서 주민들이 우리의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마을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또 그 돈을 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랄까 운영 경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뭐 월세도 나갈 것 같고 이런 공과 요금이라고 날 텐데 그런 부분은 또 이 카페 운영만으로 쉽지 않을 텐데 또 어떻게 조달하는 방식이 있나요? 예, 저희 이제 영도 희망 21 회원들이 이제 회비로 이제 네. 저희 일정 정도 활동비를 이제 조금 충당하고 와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이 회원들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이제 영도희망 21은 한 120명 정도 되고요. 120분이나 네. 예, 이제 후원분들이 한 더 절반 이상이시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분들의 회비로 이제 저 하고 다른 이제 또 자원봉사 선생님의 활동비를 아주 조금 이지만 실비로 이제 활동비를 받고 있고 네. 여기 카페와 이렇게 마을 전방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판매해서 여기의 월세와 이제 유지비를 만들고 또 지하에는 이제 그 후원해주시는 후원비 또 이제 공유하는 공유 동아리들이 이제 십시 일반. 그래서 이 공간은 이용하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아, 적어도 한 시간 쓰면 무조건 이제 5,000원 정도는 내야 된다. 아, 이런 네. 마인드로 이제 회원들이 지금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공유 공간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원도 하고 또 사용료도 내면서 돌아가는군요. 그럼 아까 지하의 작당 이름 되게 재미있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 같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간 기능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을 교육 활동가로 본인이 소개하셨잖아요. 교육 활동 어떤 게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2017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2014년도에 이제 마을 학교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주민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서 마을 학교를 운영하게 됐어요. 거기서 또 부산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제 뮤지컬 청소년들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원이라는 뮤지컬 팀이 꾸려졌거든요. 아, 마을에서요? 예, 예. 청소년 뮤지컬 청소년들로. 팀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이미 청년이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리딩도 하고 연습도 하고 대본도 있고 그런 활동을 시작하고 또 한 측면에서 이제 2017년도에 부산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영도를 시작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영도 희망 21 대표로 영도 마을 교육 공동체 이제 저희 지금 동산 마을 교육 공동체 회원 일부분들하고 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2018년도에는 이제 그런 부산시 사업을 영도 마을 교육 공동체로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좀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2019년부터 저희가 아 동산동에 우리 거점이 있는 곳에서 동산 마을 교육 공동체를 다시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저희가 19년 그 해에 이제 저희가 동산 마을 교육 공동체를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5개의 단체들을 연합해서 그리고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함께 이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에 이 세 단체가 같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제 그 부산 담당 장학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 지원 사업 하잖아요. 그 사업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건 동산 올해부터 동산 마을 교육 공동체가 제가 2019년도에 그 마을 교육 공동체 분들 그 사업 설명회 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그때 제가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도전하셨던 공동체 중에 하나군요. 예, 저도 있었습니다. 아, 그때 계셨군요. 아, 네. 아, 그때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셔갖고 다 기억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보람된 기억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 정도 에피소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상으로 치면
작년에 받은 교복 교육 대상이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큰 상인 줄도 모르고 우연히 이제 영주희망 21이 활동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예. 이제 회원들한테 어떤 보람이나 어떤 자부심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연히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수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다행히 상금이 많아가지고 3천만 원이야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았는데 제일 뿌듯했던 건 사실은 지하 작당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쵸. 여기 위에 공간을 리모델링 한 건 또 외부의 이제 그 행안부로부터 또 3천만 원을 더 받아서 1천만 원을 자부담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이고 네. 밑에는 몇 번의 실패 또는 도전을 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순수하게 만들어낸 저희만의 주민 정말 주민 주도의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엄청 자랑스럽고 사실은 제일 보람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아,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사실 읍면동마다 평생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지만은 전국에 3,501개의 읍면동이 있지만 3,501개가 없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아니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3,501개가 있는 게 아니라 270여 개밖에 안 되는데 반면 노인복지실은 8만 6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공간을 일구어내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주민교육자치 또 주민자치의 하나의 모범이자 전형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보람된 일 속에서도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관련하려면 계속 과제들도 나설 겁니다. 네. 10년이나 활동하셨으니까 네. 이게 지속관련하면 어떤 과제들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저는 10년 동안 처음에는 잘 이제 닦아놓은 길을 이렇게 따라오고 배우는 같이, 그러니까 저희 요즘의 모토는 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이거든요. 아이도 성장하고 어른도 성장하고 물론 저도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성장의 욕구이자 동기가 없다면 사실은 지속 가능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어떤 형태는 이게 모두의 자산, 우리 모두 마을의 자산으로 사람들한테 인식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아직은 제가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는 지나가다가 여기가 이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줄고 더 많이 여기가 우리가 와서 편하게 차도 마시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끼게 할 때 정말 지속 가능한 형태의 어떤 주민 주도의 공간으로 오래오래 자리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사실은 활동하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여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또 인식하고 또 거기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혁신교육지구 10년 된 것도 가보면은 우리 동네가 혁신교육지구였나요? 묻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홍보라든지 또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부 이따 공간도 보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좌담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채널은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서로 저희 네트워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장학사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마을과 만나고 있는 교사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처럼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자, 묵묵히 현장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일구고 있는 분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고 학교를 품는, 마을을 만드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함께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대와 덕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하는 교육 공동체가 아주 소박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소멸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아름답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아름다운 것은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신 작가님이 계신데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대학 서열 제재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부산 시내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느 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부산 인구 한 400만이 훨씬 넘는 데가 420만까지 됐는데 지금 320만 정도 되잖아요.
그 100만 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출생률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대학이 서열돼 있고 모든 자원과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이 점점 지금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내 고장을 지키고 또 내가 사는 마을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마을 교육 공동체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러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적 관계, 공동체적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도 21과 같은 마을 기업들, 그리고 영도 21과 같은 다양한 교육 공동체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을 교육 공동체 TV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마을교육공동체 TV는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인터뷰 운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